어느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내립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담으로 이곳 교회에서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고 친구인 이반이 그를 데리러 옵니다. 사실 아담은 팔에는 나치 문양 문신을 하고 머리를 민 신나치주의자이고 교회에는 구노와 칼레드라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반은 아담에게 칼리드와 구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과거에 했던 나쁜 행동들을 지금은 전혀 안 한다고 말합니다. 이반은 아담에게 스스로 무엇을 할지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데 아담은 애플파이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밤이 되자 아담이 잠을 자는데 누군가 들어옵니다. 군어는 물건 훔치기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교회의 사과나무에는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린다라는 여인은 이반을 찾아와 상담을 하는데 그녀는 임신을 했고 남자는 떠난 상태인데 아이가 장애 확률이 높아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반은 자신의 아이도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정상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뛰어놀고 숙제도 잘한다고 말합니다. 칼리드 역시 강도질을 그만둔 게 아니었고 아담은 전자레인지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갔다 이반에 대한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서는 성악대를 당한 것입니다. 이반은 까마귀가 나무에 몰려드는 것도 전자레인지에 아담이 화상을 입은 것도 모두 애플파이를 굽지 못하게 하려는 악마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아담은 그런 글을 어이없어합니다. 이반은 칼리드가 강도 행각을 계속하는 것도 모두 부정하기만 하고 아담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는 그에게 화가 나 주먹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반은 심한 폭행을 당하고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행동하고 심지어 휘파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에게 반감이 들고 총으로 위협해보고자 하는데 이반은 오히려 총으로 새를 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 하고 칼리드는 신나서 총을 쏴댑니다. 아담은 군어에게서 이반의 아들이 뇌성마비 장애인이고 그 사실을 비관해 아내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반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였을 뿐이라며 아들도 여전히 건강하게 뛰어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는 진짜로 아들이 뇌성마비라고 믿지 않는 듯 미친 소리라고 하고 칼리드도 이제 그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칼리드, 뭐 하도 씨? 아메디요.
아담은 더 나아가 이반이 그렇게 부정하는 그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가혹한 불행들을 읊어주고 이반의 귀에선 갑자기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그를 이긴 듯하여 즐거워하는데 교회에 있던 이반은 다시 아담에게 다가와 자신의 아들은 독감에 걸린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아담은 그를 끌고 병원에 가는데 이사는 사실 이반은 큰 뇌암이 있는 환자로 지금 살아있는 것도 모든 현실 부정으로 자신이 아프다는 것조차 부정하여 기적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반은 이제 다시 명랑해져 집에 가는 길에 평소처럼 비지스의 음악을 틉니다. 아이, 뭐 후가 되고 있어요. 뭐 기 크리스토퍼 한테 세로. 안 스테이 인 포 컨투어 소야. 두 린다는 이반의 아들이 장애인인 것을 보고 화가 나고 아들이 여전히 정상이라고 우기는 이반의 뺨을 때립니다. 부엌엔 고장난 렌즈 대신 새 렌즈가 들어옵니다. 서가엔 벌레가 먹고 있고 칼리드와 함께 있는 아담을 그의 신나치 조직원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매번 바닥으로 떨어지는 방 안의 성경책을 평소처럼 올려놓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성경엔 항상 같은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욥기였고 이상하게 생각한 아담은 그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욥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겪는 남자로 아담은 이반이 그토록 불행을 겪는 것은 악마 때문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아서라며 하나님이 이반의 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반은 다시 귀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아담은 그런 그를 두고 부엌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렌지가 번개를 맞습니다. 놀란 아담은 이반에게 가보는데 아담에게 나와보라는 듯 갑자기 강한 비바람이 치며 문이 심하게 움직입니다. 아담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사과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렌지에 이어 사과나무까지 번개를 맞는 모습을 보고 아담은 큰 충격을 받고 이반에게 달려갑니다. 의사는 이제 이반이 얼마 못 살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반이 좋아하는 비지스의 노래를 틀어보지만 그는 반응이 없습니다. 타버린 나무에서 몇 개 없는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신나치 조직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칼리드는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또 총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이반이 무너지자 구너와 칼리드도 폭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취한 린다를 돌보는 사이 구너는 또 몰래 아담의 사과를 하나 훔칩니다. 칼리드는 이제 대놓고 강도질을 하겠다고 하고 아담은 차라리 같이 하겠다고 해 미리 점원들을 피신해 놓습니다.
나가려던 아담은 가게에 오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돌아오자 이번엔 린다가 남은 사과를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크게 실망합니다. 신나치 조직의 사람들은 더 많은 숫자로 다시 교회로 몰려오고 이반은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시끄럽다며 무기를 뺏기 시작하는데 총알이 이반의 눈을 관통하고 이사는 그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칼리드도 떠나고 아담도 짐을 정리하는데 군어가 들어오더니 훔친 사과를 내놓습니다. 아담은 수많은 시련 끝에 드디어 애플파이를 굽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애플파이를 들고 이반에게 가는데 이반은 없고 침대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죽음을 확인하러 의사에게 가봅니다. And sing a song? Yeah. When? For en halv time siden, der rejste han sig bare og gik en tur. Kuglen den har skudt svulsten pist væk. 총알이 이반 몸속에 암덩어리를 날려버려 이제 이반은 계속 살 수 있다고 합니다. Hej, Adam. Jeg har bagt en helkage. Ja. Iban과 Adam은 애플파이를 나눠 먹고 Iban은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린다는 아이를 낳았고 Iban과 고양이 램버트의 이름을 땄습니다. 다운 중후군인 아이를 군어와 같이 키우기로 합니다. 교회엔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이반의 조수는 아담입니다. 신나치의 상징인 민머리를 버리고 머리를 긴 아담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차를 타자 이반은 다시 비지스의 노래를 틀며 따라 부르고 무뚝뚝하게 눈치를 보던 아담도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